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 기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8월 2일이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자,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오늘 시장이, 자,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도 2300개에서 2400개 정도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 자, 거의 코로나 때 수준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 근데, 자, 지금 왜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게 오늘 영상의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안 좋은 과정에서 마이너스 4.91%로 장마감을 했는데, 자, 보통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수 곱하기 한 2에서 한 3배수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코스닥 지수가 4%가 만약 빠졌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자, 8%죠. 그러면 8% 정도, 만약에 3으로 4배수를 하면 자 12%입니다. 그러면 자 8에서 12% 정도 개별 종목들은 빠진다라고 평균값이 나오는데 자 4.91%면요. 지수 빠진 거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술이 여기서 잘 지지를 받다가 조정을 잘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안 빠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지금 빠지는 않았고 여기서 충분히 지금 회복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이 60일선에서 이제 걸쳐져 있는데 자, 지난번에서도 60일선 이렇게 걸쳐지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왔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까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은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흔들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지금 우리 기술이 왜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주가적인 확신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 보이게 될때 어떻게 돼요? 기회죠.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몰빵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염두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충분히 이 매수 기회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2만 자, 2,225원. 자, 이 60일선 전후로 해가지고는 자, 일단은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자, 현재도 지금 그렇고 지금 이전보다 이 이후의 이슈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자, SMR이었죠. 자, SMR 관련해서 국채까지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때 올라간 거는 체코 원전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일정이 잡히면서 기대감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두산 기업의 이 그룹 구조, 이 개편, 이것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히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못 가고 있었던 부분들, 자,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체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과 이후가, 자, 기업 가치가 같나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체코 원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요. 지금 원전 관련해서 제2의 자, 도약기다, 전성기다, 지금 K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이전과 동일한 주가를 지금 가져간다는 건 일단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 기대감만 있었던 거고 일단은 수주가 확실하게 됐다, 안 됐다가 없었던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수주를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SMR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또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이 여기서 추가적인 이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서 일단 익절 한번 우리가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자, 잡았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좀 커지고 있어서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남아 있고 어떤 이슈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우리 기술 여기서 조정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주가 상승하는 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달 뒤에 주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중간에 조정 보이더라도. 제가 일단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주말에 맞이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의 이제 시장의 우려대로 자 이란이 만약에 주말에
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자, 주말 동안에 또 이슈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 날또 추가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반영을 했는데, 이란이 주말을 일단 조용히 넘어갔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일단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 날을 우리가 맞이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이 주가가 과도하게 이 빠졌던 주가가 월요일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온전히 우리 기술에 대한 뭔 악재가 있다거나 이런 원전 섹터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체코 원전 이후에 자 우리나라 이제 폴란드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 5개 국가에서 자 올해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는 원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루마니아 지금 원전 SMR 갔죠. 여기서 6기. 그래서 루마니아까지 자 지금 유럽 쪽에 원전 추가적으로 올해만 해도 토탈 20기에서 30기 정도 내외가 되는데 자 지금 체코가 2기였죠. 그러면 20기면은 자 10배입니다. 30기면은 15배예요. 자, 10배에서 15배의 시장이 올해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가져갈 게, 자, 글로벌 전체 원전 추진하는 게 300기고요. 그 가운데서 유럽만 200기예요. 그러면, 자, 체코 우리가 2기였죠. 그러면, 자, 지금 200기면 100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올해가 지금 30기까지 최대. 지금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100% 이걸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은 자, 우리나라 체코 원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도 지금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MMIS 설비를 지금 납품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게 되면 여기서 반응을 해서 주가가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3,300원까지 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버린다? 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런 각도, 큰 거래 대금 그다음에 이런 신고가 돌파라든가 아니면은 상한가라든가 자, 이런 거다 누가 해요? 자, 개인이 못하죠. 결국에는, 자, 세력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세력이 52주 신고가까지 만들어 놨다는 건요, 앞에 있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자, 결국에는 목표는 여기 돌파예요. 5,840원. 자, 지금 이큰 밥그릇 패턴에 지금 이 고점을 최소한 돌파를 하거나, 적어도 터치 이상은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새로운 시세를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슈가 지금 이걸 돌파하고도 남아요. 자, 왜냐면 이때 재료가 뭐였냐면 2009년 바라카 원전, 이 아랍에미레이트 4개의 원전을 수출했을 때첫 수출이었죠. 근데 지금은 자, 유럽 첫 수출이고요. 15년 만에 원전 수출입니다. 자, 이때는 20조 사업비였고요. 이때는 24조고 플러스 24조가 돼서 총 50조 가까운 이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국가 올해 수주 받을 수 있고 또 SMR 관련해서 미국에서 계속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고 루마니아도 지금 진행되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자, 지금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굉장히 크고요. 지금 법까지 다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요. 자, EU 국가들의 탈탄소. 자, 탈탄소 정책이에요. 자, 탄소 배출을 지금 줄이자. 0으로 만들자. 자, 그런 가운데서 석탄과 화력발전소를 지금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게 되는데, 자, 2030년대까지입니다. 2030년대. 자, 2030년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정책, 이 탈탄소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 폐쇄를 하게 되는 발전소들이 계속 있는데, 자,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폐쇄가 되어지면 지금 이 에너지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재생에너지 아니면
이 원전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지금 부족해요. 이미 많이 짓고는 있는데, 지금 기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가 안 좋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다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미친 듯이 원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슈도 그랬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증가도 한 몫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EU의 이 탈탄소 정책이 정말 큰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원전이 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전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설 환경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특히 SMR 지금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법안을 10개나 지금 개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특별법, 원전 특별법 바꿨죠. 이 원전 특별법의 주 골자는 뭐냐면요. 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데, R&D 개발도 많이 하겠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 없이 갈수 있게끔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체코 이번에, 자, 우리가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원전도 했다가 친원전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원전을 6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안 요소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가 이런 법안이 바뀌는 걸 바라보고 더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수주가 많이 예상되는데, 자, 지금 받은 거두개 곱하기요. 올해만 해도 10에서 15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금 100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SMR 관련해서는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기술이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수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8월이고요. 지금 SMR은 지금 자주 나오고 있고, 9월에도 이슈가 있고요. 지금 올해, 이번 달에도 루마니아 6기 계속 이슈가 있죠. 자, 지금 우리 기술, 그래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보인 것뿐이지, 별도의 악재가 없다. 원전 섹터에 대한 악재가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종목들이 막 빠지면서 이런 폭락장이 연출이 될 때, 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르마를 빡 타서, 자, 정리해야 될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고요. 단기 단타, 뭐 이런 거는 가려고 했던 것들은 정리하겠죠. 그리고 손져서 나가는 것들. 그런데 지금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은, 자, 스윙, 최소한 이 스윙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정도로 보시는 종목들, 좀 크게 보시는 종목들,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을 좀 크게 열어두고 가시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때 여기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안 좋을 때 왔다 갔다 하신 것보다는 한쪽으로 방향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조정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자, 지금 지수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요. 다른 나라처럼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등도 훨씬 세게 나올 수밖에 없고, 7월에 이미 조정다운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 8월에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초입니다. 자, 8월 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회를 줄수 있다. 자,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장은 끝났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주가의 지수의 하락의 원인이 됐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이런 분쟁들 제가 계속 안내 드릴 거고, 그리고 주가의 또 이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 건데, 자, 혼자 하시면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심리가 털리면서 결국에 멘탈 흔들리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한번 쭉 빼버리면 이때 막다 손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우리라고 문자 주시면 위에 번호로 010-2108-8706. 자,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 우리라고 문자 주셔서, 자, 바로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혼자 하셨을 때 심적으로 좀 부담되셨던 부분들, 같이 하시면서 심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너지 가져가시면서 더 도움 되고, 또 중요한 타점마다 제가 같이 안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이 수월하게 좀 대응하시면서 꼭 기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드릴 거고요. 자, 무료입니다. 들어오시는 건100% 무료고요. 구독과 이 좋아요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시면요. 우리 기술 관련해서 지금 이 족보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족보를 꼭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링크도 보내드리는데 족보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MMIS 기술을 독점 기술 갖고 있죠. 세계 네 번째고요. 국내 유일인데 자, 이런 부분이 지금 한수원과 투자 애널리티에 납품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우리 기술을 빼먹고 원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SMR도 그렇고 앞으로 대형 원전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을 원전 위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혜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왜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이후에 이 탈탄소 원전, 이 탈탄소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전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원전을 더 받아갈 수 있게끔 원전 특별법까지 우리나라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탈탄소도 마찬가지요. 자, 유럽은 지금 대형 원전 위주고요. 자, 미국은 이 SMR 위주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에너지 공백이 똑같아요. 탈탄소를 하면서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여기에 지금 가져갔던 공백이요, 500기가와트예요. 자, 500기가와트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해 생산량이 130기가와트예요. 자, 우리나라의 곱하기 3배 이상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원전이 필요한지, 자, 500기가와트입니다. 500기가와트. 자, 500기가와트면 1기가와트짜리 원전이 500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미국에만. 그래서 원래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게이 빅테크들도 처음에 생각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이 재생에너지로 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초월하는 지금 전력 소모량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게 재생에너지 일단 안 되고 지금 원전으로 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SMR 관련해서 지금 첫 시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는 가장 이 상용화가 빠른 기업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기술도 이런 부분에 같이 엮이면서 갈 거다라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엮이니까 우리 기술도 같이 엮일 수밖에 없죠. 이 뉴스케일 파워에 주기 납품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MMIS 기술 납품하는 건 우리 기술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계속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 제대로 수익 보실 분들은 우리라고 문자 주세요. 우리라고 문자 주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꼭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보시는데 반드시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지금 11월 달까지 지금 대선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이 관련주 3대장을 보내드릴 건데, 자,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죠. 자, 정책 관련해서 정책 대결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해리스 후보가 잠깐 이 지지율 역전하고 있는데, 자,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높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갈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당선률이 높은 건 트럼프가 당선률이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수혜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 트럼프 아젠다 47의 핵심 공약 나와 있는 거, 에너지 산업, 요 원전 있죠. 가상화폐, 코인 관련주, 방산주, 군사비를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세 종목을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대선을 수익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다. 평소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3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3대장.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어도 상관없으시니까요. 들어오시고요. 꼭 확인하시고 대응 천천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또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